있어요. 전방에 있는 최용우에게 연결이 됐고요. 최용우가 볼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붙여줍니다. 자, 공간 있는데요. 좋아요. 한건영 슛! 골! 이게 들어갑니다. 선제골은 홈팀 부산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와, 이 역습 한 방으로 부산교통공사의 한건영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요. 네.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침착하고 또 재치 있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재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일단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뒷공간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한 번에 연결했던 이 패스, 곽성찬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고요. 아, 그리고 골키퍼 나와있는 것을 보고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키를 넘기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원샷 원킬 한건영. 시작하자마자 앞서 나가는 홈팀입니다. 해줬고, 자,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자, 네! 찍었습니다! 피킥입니다. 페널티킥! 와, 지금 정말 약간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네. 순간적인 돌파를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이 빠졌고 그 다음 동작에서 권현성의 침투를 막으려던 교체들은 자, 호흡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박동훈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와,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정말 박동훈 선수가 침착하게 중앙 쪽을 찌르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되면서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우여곡절이 약간 있었던 박동훈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절했을까요? 그렇죠. 깔끔한 성공을 했습니다. 와, 정말 침착하게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던 박동훈 선수고 이렇게 되면서 개막전에 골을 터뜨린 이후에 시즌 두 번째 골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킥 잘 띄워줬어요. 자, 네. 지금 발을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권진영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권진영 선수가 여기서 PK를 얻어내면서 또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습니다. 자, 경합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한건용 선수였네요. 네, 한건용 선수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상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침착하게 갑니다. 한상훈 슈팅! 들어갑니다! 깔끔한 성공! 스코어 2대1 다시 도망갑니다. 부산교통공사 정말 중요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양주의 또 PK골로 동점 상황을 허용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한상훈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면서 또 부산에 달아나는 골을 선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한상훈의 왼발. 사실 네. 이 지연되는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고민이 오히려 행운이 됐습니다. 사실 지연이 될수록 키커보다는 키퍼에게 조금 더 유리할